네, 대범 씨. 잠안 오면 저번처럼 또 자장가 읽어줄까 해서 이번엔 형사소송법으로. 그럼 형사소송법 말고 승헌이한테 저번에 불러줬던 자장가 그거 부탁해도 될까요? 노래로요? 네, 그 노래 들으면 잠이 올 것도 같은데 듣고 싶은데 안 될까요? 돼요. 되고 말고요. 그럼 노래 나갑니다.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.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.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. 슬픔은 간이 역에 코스모스로 피고. 신림동으로 가니요. 넌 알고 있었니? 다시 데리고 오시게요? 내가 꼭 엄마 호강시켜줄게. 건강관리나 잘해. 응? 길 다시 데리고 오면 당신 받아줄 거예요? 저한테 실망하셨어요? 연락 없이 집에까지 웬일이야? 딸내미가 바뀌었다던데? 예쁘다고 하던데? 송편집장 그놈 꽤 괜찮은 놈이지. 한번 잘해봐. 남주긴 아까운 놈이니까. 전화 안 해주실 건가 봐요. 보고 싶어요. 긴 하루네요, 정말.